저 가스 산업 기사 강의를 맡은 최갑규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가스 기능사하고 가스 기능장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지금 가스 산업 기사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가스 산업 기사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연소 공학 가스 설비 네 가지 가스 안전 관리 가스 계측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강의를 좀 할 겁니다. 근데 뭐 기능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 얘는 이제 구분을 해서 나와 있는 거고 그 차이인데 조금 이제 가스 산업 기사가 조금 어렵죠. 기능사보다는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연속공학 쪽도 이제 조금 깊이 있게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제 그 자격증은 필기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위주로 일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일단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강의를 중점적으로 이제 잘 나오는 것들만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스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 이 가스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짬뽕공학이기 때문에 얘도 이것저것 다 나와요. 연소 쪽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열역학 쪽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하여튼 뭐 주중점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간연도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해 나가면서 아 이거는 뭐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강의를 들으시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 1과목 책을 보시면 제가 이건 그 책을 쓰면서 요점 정리를 그 간연도에 좀 나왔던 걸로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아마 중복되어 있는 것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 안전 관리 쪽하고 연소공학 쪽도 그렇고 가스 설비 쪽하고 또 연소공학 쪽도 그렇고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나왔던 걸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넘어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론 공부하면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아마 좀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가연성 가스의 폭발 범위 또는 이제 연소 범위라고 해요. 이거는 원래 이제 그 이 폭발 범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압력이 높으면 이 연소 범위가 넓어지죠. 그죠? 넓어지는데 이 특수한 경우가 있어. 여기처럼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고압일수록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일산화탄소는 수화 공기의 혼합 가스는 12층까지는 넓어지다가 그 이상이 되면 다시 좁아진다. 그게 이제 그 다시 넓어진다. 그게 특징이고 다음에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을수록 폭발 범위는 넓어진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쪽 들어가게 되면 폭발 범위 또는 연소 범위 되는 게 나와. 거기에 가스가 많이 나오죠. 연소 범위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소 범위 되는 것도 뒤쪽으로 가면 아마 그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아마 그거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산화탄소는 고압일수록 폭발 범위가 좁아진다. 이거 잘 나오죠. 그다음에 수소 플러스 공기 혼합 가스는 12층까지는 좁아지다가 그 이상이 되면 다시 넓어진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가스들은 일반적으로 압력이 높으면 폭발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소 속도 2번은 우리가 연소 속도를 산화 반응 속도라고 해. 또는 산화 속도라고 합니다. 연소 속도를.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정의가 이제 나온 겁니다. 단위 면적의 하연 면이 단위 시간에 소비하는 미연소 혼합기 최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연소 속도를. 굉장히 길죠. 일반적으로 온도를 높이면 연소 속도가 증가. 엄청나게 빨리 타죠. 온도가 높을수록 연소가 완전 연소가 되는 거야. 온도가 낮을수록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연소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완전 연소가 된다는 뜻이야. 산소 분압이 높아지면 연소 속도가 증가한다. 자, 분압이라는 게 또 나오죠. 분압 돌톤의 분압 법칙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분압 그러면 뒤에 가면 또 있지만 분압은 전압 곱하기 전몰수분의 성분기체 몰수 다음에 전압 곱하기 뭐 전부피분의
성분기체 부피, 전 용량분의 성분기체 용량, 이렇게 해서 분압 구하는 것도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가스산업기사에서는. 탄화수는 당량비가 1.05에서 1.1. 당량비는 당량 원자값의 원자량, 당량비가. 그래서 연소속도가 최대로 되나 일산화탄소, 수소의 혼합기체의 경우는 당량비가 2가 최대치를 나타낸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소속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거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물리 쪽에 거의 이제 화학, 일반적으로 이제 화학 쪽에 이제 많이 해당이 되죠. 원소주기율표 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정도의 수치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충류에서 난류로 변화시 현상. A 혼합 연소의 경우 하연 전파 속도가 증가한다. A 혼합이라는 것은 A 혼합 연소 그렇잖아요. 이거는 미리 했죠, 그죠? 미리 혼합이 돼서 연료와 공기가 미리 혼합이 된 상태에서 연소실로 이렇게 분모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A혼합 연소는 역화의 위험이 없어요. 역화의 위험이 없어. A혼합 연소는. 보통 연소실 같은 경우에는 연료가 분모가 되면서, 그죠? 그 다음에 산소가 들어가면서 연소체에서 혼합돼가지고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 역화의 위험이 있겠지.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버너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서 분모가 이렇게 되면 누지도 분모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분모가 됐는데 연료가 분무가 된 상태에서 여기 연소실이라면, 그죠? 여기서 분무가 돼서 동시에 연료와 공기가 혼합이 돼서 혼합되는 게 A혼합 연소고, 연료하고 공기 중에 산소가 여기서 혼합돼서 연소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조금이라도 연료가 공급이 되고 바로 얘가 들어와야 되는데, 연료가 공급이 돼 있는데 얘가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여기 연료가 꽉 차 있겠지. 연료가 깡사해서 공기가 들어와서 점화가 되면 어떻게 돼? 뻥 터지는 거야. 뻥. 그러니까 역화가 일어나는 거지, 역화. 그죠? 그러니까 A혼합 연소는 이렇게 둘이 혼합인 상태에서 분모가 되기 때문에 역화의 의미 없다는 뜻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염 전파 속도가 증가하고, 확산 연소일 경우 단위 면적당 연소율이 증가한다. 확산 연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가스 중에서 수소 아세틸렌 뭐 이런 게 해당이 되죠. 확산 연소에 해당되는 게. 그다음에 하염의 성질이 크며 하염대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요게 이제 충류에서 난류로 변화 시 현상이야. 충류라는 것은 연소속도가 일정하게 타는 거. 난류라는 것은 연소가 막 폭발적으로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충류에서 난류로 변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흐름이, 연소의 속도의 흐름이 일정한 흐름이 충류고, 연소속도가 불안정한 흐름이 난류야. 쉽게 얘기하면 얘는 일정하게 타는 거고 얘는 폭발적으로 타는 거고 난류는,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이해가 좀 쉽겠지,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충류에서 난류로 변하시 현상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 자, 4번. 가연물이 아닌 거 이렇게 나왔는데, 그 영족이라고 되고 보통 요즘 18족이라고도 하죠. 18족인데 헤네아크세라, 이게 헬륨이죠, 헬륨, 그죠? 헬륨이고, 이게 네온이고, 이게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이게 되죠? 헤네아크세라, 그죠? 요거는 얘는 뭐냐, 불활성 가스죠, 불활성 가스.
이 불활성 가스라는 거는 연소도 하지 않지만 반응도 안 하는 가스야. 연소 플러스 반응을 안 하는 가스. 알겠죠? 이게 불활성 가스입니다. 불활성 가스. 불연성 가스하고는 달라. 원래 불연성 가스는 N2하고 CO2죠. 불연성 가스는. 불연성 가스는 연소만 안 되지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질화 마그네슘, 질화 칼슘, 질화 리튬. 이런 것들을 반응이 다 돼. 그러니까 얘는 연소만 안 되는 거야. 연소만 안 돼. 그래서 불연성 가스, 질소. 이게 질소죠? 질소고, 이게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지. 자, 다음에 이제 그, 자, 거기 보시면 저위발령이 나와. 저위발령. 근데 지금 잘 나오는데. 저위발령. 저위발령은 고위발령 마이너스 600에 9H 플러스 W죠. 그죠? 이 600이라는 것은 뭐냐면 증발잠열이에요. 물의 증발잠열인데 그냥 600으로 놓은 겁니다. 이 H라는 건 뭐냐면 수소. 수소 함유량이고 이건 물이야, 물. 그죠? 뭐 보통 퍼센티지로 뭐 13%, 1% 이렇게 주어지겠지. 그럼 13%라면 여기다가 0.13 곱하면 되는 거지, 그지? 13%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위 발령량이라고 하지, 저위 발령량. 이거 고위 발령량. 그죠? 이거는 진 발령량이라고 돼, 진 발령량. 얘는 총 발령량이라고 해. 자, 요걸 우리가 전체로 뭐라고 하냐면, 수증기의 웅축자멸이라고 해. 수증기 웅축자멸. 그거 다 구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고위발령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 저위발령 플러스 600에 VH 플러스 W로 구하는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수증기 웅축자멸을 구하면 600에 VH 플러스 W는 얼마? 고위발령 마이너스 저위 발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같이 알아둬야 돼. 잘 나오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진 발열량이라고도 한다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얘는 이제 고위 발열량인데 총 발열량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갈 거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고위발열량이라는 것은 고위발열량인 것은 8100 C 플러스 34000 H 마이너스 8분의 5에 플러스 2500 S 원래 고위발열량 값이야 이게. 그죠? 탄소 플러스 C 플러스 O2 97200.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게 다 나오는 건데 고위발령을 이게 8100C 플러스 330H 마이너스 8분의 6 플러스 2500 S인데 요걸 엿다 대입을 해봐. 엿다가 그지? 엿다 대입을 한번 해봐. 그래서 이 거로 저위발령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8100C 플러스 34000 H 마이너스 8분의 5에 플러스 2500 S에 마이너스 600에 VH 플러스 W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열량으로 이게 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고위발량 값을 우리가 C 플러스 O2는 97200. 그죠? 그 다음에 HT 플러스 2분의 O2는 68000인데, 거기서 2로 나누니까 34000이 되는 거야. 그 나오는 이제 값인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고위발량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뭐 폭발 지수는 폭발 강도를 발화 강도로 나눴다 이렇게 그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5번을 좀 보죠. 이걸 짚고, 자 발열량은 중요하다. 일단은 5번은 자연 발화 형태. 자연 발화 형태인데, 자, 얘는 이제 분산 미흡이야. 분산 미흡. 분산 미흡. 이렇게 키워. 분해열. 그러죠?
산화열, 미생물, 다음에 흡착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어떻든, 거기에 이제 뭐, 쭉쭉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이제 분해열에 해당되는 건 아세틸렌이라든가 산화에틸렌, C2H2에서 분해열이 되는 거죠? 뭐, C2H4O도 해당이 되고, 분해열. 뭐, 분해열은 N2H4도 돼. 히스타진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기에 뭐, 니트로셀룰로스 해당이 되고, 이제 뭐, 돼 있는데. 그다음에 산화열에 발열은 건성류 석탄. 뭐, 산석권이 되는 거고, 미생물의 발열은 T먼이 되는 거고, 미티먼. TB 먼지가 되는 거고, TB 먼지. 그죠? 다음에 흡착률에 대한 발열은 할목이다, 할목. 흡할목이 되지, 그지? 흡할목. 그래서 그 자연발화 형태. 이 자연발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TB를 먼지를 들자면, TB가 이렇게 쌓였잖아. TB가 쌓였을 거고, 이렇게 여기에 석탄이 쌓여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TV가 이렇게 쌓여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여기에 선이 직서열광에서 내리쬐면 이 안에서 열이 축적이 돼서, 열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 스스로 불이 붙는 걸 자연발화라고 해요, 자연발화. 알겠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게. 자연발화. 얘도 마찬가지야. 석탄이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쌓인 상태에서, 여기에 선이 뭔지 알죠? 이렇게 쬐면 이 안에 열이 축적이 돼서 술에 불이 붙는 거를 자연발화라고 한다. 자연발화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지? 거기서. 그래서 이제 뭐, 분해열에 대한 발열, 다음에 산화열에 대한 발열, 미생물에 대한 발열, 흡착열에 대한 발열. 이렇게 네 가지 자연발화 형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6번. 연속도가 느릴 경우 역화현상이 없다. 취급상 안전, 집중화형 얻기 어렵다. 불꽃이 온다. 그러면 연속도가 빠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역화현상이 있고 취급상 위험이 있고 집중화염을 얻기가 쉽고 불꽃이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반대가 되는 거야. 반대가. 거기 연속도가 느린 경우가 해당이 되니까 빠를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그렇게 이제 만약에 되겠지. 그치? 그다음에 7번. 발열량. 발열량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발열량은. 뭐 이렇게 뭐 산업기사에는 발열량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거기 이제 써놓게 써놨는데. 자, 분진 폭발 위험 있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그 폭발에는 여러 가지 폭발이 있죠. 산화 폭발, 다음에 촉매 폭발, 그죠? 분진 폭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여기 이제 그 분진 폭발에 해당이 되는 게 마그네슘 분과 알루미늄 분말. MgAl이죠. 마그네슘 분말, 알루미늄 분말, 석탄가루, 황린, 황등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분진 폭발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밀가루 같은 경우도 폭발이 됩니다. 밀가루도. 자, 다음에 9번. 자, 공기비 M. 공기비는 A0분의 A죠. A0분의 A. 공기비는. 근데 여기서 이제 A0라는 게 뭐냐면 이론 공기량이야. 이론 공기량. 이론 공기량이고, 얘는 뭐냐면 실제 공기량이죠. 실제 공기량.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이 되고, 또 하나는 N2, 질소에다가 마이너스 3.7652에 어떻게 N2 이렇게 구하지, 그죠? 또 하나는 CO2 프로분의 어떻게 구해? CO2 MAX 맥시멈 프로 이렇게 두고 가지, 그지? 공기비 구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여기서 만약에 A를 구한다면 어떻게 돼? M 곱하기 A0가 되는 거고, 그지? 그지? A0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M분의 A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응용이 돼야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응용이 돼야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공기비 같은 경우에는 공기비 기체 같은 경우에는 공기비가 1.1에서 1.3. 공기비가 이게 에? 기체가 있고 다음에 액체가 있고 다음에 고체가 있어요.
근데 기체는 1.1에서 1.3이야. 얘는 이게 1.2에서 한 1.4 정도 되는 거고 얘가 1.5에서 보통 2.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냥 보통 그러니까 기체가 어떻게 된다? 공기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뜻이지. 기체가 공기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그지? 기체 액체 고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체가 적은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뜻이지. 적은 공기량으로, 그죠? 근데 기체는 이제 누설이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되는 건데, 어떻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그 N2라는 것은 요거 N2도 거기 있죠. N2는 100-CO2+O2+CO를 뺀 값을 우리가 질소량이, 나머지 질소량으로 보지. 나머지 질소량. 거기 이제 나와있잖아. CO2+O2+CO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거. 자, 10번. 연소시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연소 속도가 증가하고 다 하염도 높아지고 발열량 높아지고 연소 범위 넓어지는데 발화점 인하점은 왜 낮아질까? 발화점 인하점은 산소 농도가 많아지면은 처음에 발화하거나 처음에 붙는 거는 어려워지지. 많아지니까 처음에 불 붙이는데 세기가 세이면 불이 잘 안 붙지. 그러니까 발화점이나 인하점은 낮아지는 거야. 그죠? 발화점은 나이타로 딱 붙였을 때 불이 바로 붙는 그 온도를 우리가 인하점이라고 하는 거고, 발화점은 요런 데다가 누구선 여기를 이렇게 맞은 다음에 간접적으로 가열을 해서 내부 자체 열만으로 불이 붙는 걸 발화점이라고 해. 또는 발화점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착화점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야. 그죠? 같이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인화점이라는 것은 직접 가열을 얘기하는 거고, 발화점이라는 것은 간접 가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둬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여기를 짓죠. 자, 11번을 봅시다. 여기 이제 그 성적 계수하고 열번부 효율이 나옵니다. 공식이 나오는데 요 성능 계수 이건 뭐냐면 냉동 효과를 나타내는 기준이야. 얼마나 냉동이 잘 돼 있냐. 그죠? 우리가 보통 압축기를 돌려서 냉매를 사용해서, 그죠?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든, 후레온 냉매를 사용하든, 그죠? 얼마만큼 냉동 효과를 나타내냐. 이 아이스크림을 갖다가 녹지 않게끔 냉동 창고에다가, 그죠?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온도를 얼마만큼 유지를 해야 되냐. 그 냉동 효과가 얼마나 좋았냐. 이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통. 그러니까 T1-T2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T2, 그지? 거기 이제 지금 보면, 요게 이제 그, 저온이잖아, 저온. 그지? 이게 저온이잖아. 그럼 열펌프는 어떻게 되겠어? 열펌프는 어떻게 돼? 고온이 위로 올라야 되겠지. T1-T2는 T1이 되겠지. 이게 고온이니까. 얘는 뜨거운 거 아니야. 얘는 차가운 거, 그지? 그니까 T1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효율은 어떻게 되겠어? 거기 있는 것처럼 효율은 T1분의 T1-T2가 되겠지, 그죠? 거기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적계수 열번부 효율이 있다. 이건 이제 계산 문제를 나눈 거니까 시험에 계산 문제로.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뭐야? 절대 온도의 절대 온도, 도케를 얘기하는 거, 도케 절대 온도. 도시+273 이렇게 계산해서 꼭 계산해 줘야 돼.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뭐 200도시다 뭐 150도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입을 해서 이쪽으로 대입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12번.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비열비. 비열비가 우리가 보통 K라고 보통 하죠. 그죠? 근데 CV분의 CP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최적 일정, 압력 일정. 그죠? 최적 일정. 최적은 일정해.
최적 일정하겠죠, 그죠? CV. 그죠? 근데 압력이 CP야. 얘는 압력이 일정하지, 그죠? 최적은, 요게 최적이, 이게 일정한 거잖아. 그럼 만약에 얘가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요만큼의 최적이기 때문에, 얘는 똥 터져버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압력이 증가한다면은. 근데 압력은 얘는 압력만 일정한 거잖아. 압력만 일정한 거니까 얘는 어떻든 간에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만큼은 늘어난다는 뜻이야. 얼마만큼 늘어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만큼은 늘어나. 어떻든 CV보다 크다는 뜻이야. CV보다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비열비라는 것은 CP값이 항상 정합비열이라는 CP값이 항상 크기 때문에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얘가 1이면 얘는 분명히 1.2 정도 될 것이다 이런 뜻이야. 뭐 1.2나 1.3 되겠지, 그지? 그게 비열비다, 비열비, 그죠? CV분의 CP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단원자 분자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나오니까 단원자 분자는 1.67, 이원자 분자 1.4, 삼원자 분자 1.33, 그죠? 그래서 단원자 분자 167, 이원자 분자 14 후퇴, 삼원자 분자 3땡. 삼원자 분자는 33이 들어가.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어. 그지? 이원자 분자 14 후퇴야. 그러니까 두 개는 아니어도 돼. 그러면 아니지 먹지. 그지? 어? 삼원자 분자 3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지? 이원자 분자는 14 후퇴니까. 나머지는 단원자 분자네. 1.67.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지. 그죠? 이런 거는 뭐, 그래서. 그냥 그게 상상력으로 암기를 해줘야 돼. 그냥 무조건 다 외우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자, 13번. 실제 기체, 이상 기체. 이게 이 실제 기체를 우리가 그냥 액체로 보면 굉장히 이해가 편해. 자, 얘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를 아이디어 가스죠. 이상적인 기체야. 어? 이상 기체. 그러니까 보통 이상 기체인데 실제 기체에서 이상 기체를 만들려면 이 액체를 예를 들어서 기체로 만든다 생각하면 돼. 기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 그렇지? 온도를 높여야 기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압력을 낮춰야 되겠지. 왜? 압력을 높이면 액체가 되니까. 그렇지? 압력을 높이면 액체가 되는 거야. 압력을 낮추면 기체가 되는 거야. 거꾸로. 이런 거지? 그러면 이 기체란 놈을 다시 액체로 만들고 싶어.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러는 거잖아. 그럼 얘가 거꾸로 되겠지. 얘는 저온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고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상 기체를 실제 기체로 만드는 거는 저온 고압이 되는 거고, 실제 기체를 이상 기체로 만드는 거는 고온 저압이 되는 거야. 이게 문제에 아주 잘 나온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해서 해줘야 돼. 그냥 하면은 엄청나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완전 기체가 실제 기체에 가깝게 될 조건, 고압, 저온. 완전 기체. 이상 기체를 완전 기체라고 해. 아이고. 요거를 우리가 완전 기체라고 돼. 완전 기체. 완전 기체가 실제 기체가 되게 한 조건, 고압, 저온이 되는 거야. 거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고압, 저온. 두 번째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이야. 시험에. 자, 다음에 14번을 봅시다. 기체 연료 연소. 애연함 연소, 역학 의료가 없다.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기내에서 혼합시켜 연소. 이거 아까 제가 설명했었죠. 고온의 하연면이 형성되어 스스로 전파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미리 공기와 연료가 미리 혼합이 된 상태에서 탁 연소시로 분무기 되기 때문에 역학현상이 없다. 이런 뜻이야. 그게 애연함 연소야. 미리 혼합돼서 나간다. 그게 애연함 연소. 자, 15번을 봅시다. 이런 연소 가스량. 1. 이론 혼합기가 완전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 그러니까 이론적인 연소가스량이야. 실제적인 연소가스량은 다르죠. 그죠? 이론적으로 100이다. 그럼 실제적인 나가는 거는 그거보다 좀 적게 나가겠지. 그지? 항상. 그러니까, 이론 혼합기가 완전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연소가스량. 하염은 전파 시 유동 상태에 따라 충리염과 난류염으로 구분한다. 아까 뭐 충리염과 난류염. 아까 했죠? 충리염은 일정하게 타는 거, 난류염은 폭발적으로 타는 거, 이렇게 보면 돼, 쉽게 얘기하면. 그럴 때 충리염과 난류염으로 구분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불안정한 흐름, 불안정한 연소가 되는 거지, 그지? 막 타니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축념이다 그러면 이제 불 수직에 놓고 불 붙으면 불이 붙죠. 거기에다가 선풍기 갖다 놓고 바람 탁 하면 어떻게 돼? 팍 타고 그러지. 그건 난류야. 그런 것들은 선풍기 불 놓고 탁 튀니까 팍 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건 난류 하염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염 전파도 높아지고 하염 두께도 높아지고 하염 밝기도 좋아지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축류와 난류의 이제 그 비교되는 특성이 되겠지. 집진장치. 집진장치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연소시키면 이 집진장치는 보일러 쪽에서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스 쪽은 좀 동떨어진 얘기인데, 집진장치는 보일러 쪽에서 그, 보일러가 연소가 되면 연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도가. 연도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굴뚝이 올라가, 굴뚝. 굴뚝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연돌이 있어. 이걸 우리가 연돌이라고 해요, 연돌. 연돌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연돌하고 해요, 연도. 여기 이제 뭐가 지나가? 연소가스가 지나가겠죠, 연소가스.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백필터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하겠지, 그치? 백필터. 여가망. 여가망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기에다 호퍼가 이렇게 있죠, 호퍼. 그죠? 호퍼. 호퍼가 있어서, 이 여가망에 연소가스가 이렇게 가다가, 여가망에 맞아서 이쪽 떨어지는 거야. 응? 분진들이 지금 떨어진다고. 그죠? 이게. 전기식 같은 경우에는, 요게 코로나 방전이라는 게 있어. 요게 플러스 극이고, 요기가 마이너스 극이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땡기잖아. 땡기가 양쪽에 붙으면서 집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미세한 집진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가식 집진 장치의 대표적인 게 백필터야, 필터. 백필터. 다음에, 전기식 집진 장치의 대표적인 게 코트렐 집진장, 코트렐. 응? 거기 보면 코트렐 집진장치 전기식에 해당이 되는 게 그래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나가서 굴뚝으로 나가는 거. 왜냐면 분진이 나가면 안 되죠. 그지 까만 게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을 여기서 다 잡아준다는 뜻이야. 사이클론 집진장치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걸 이런 거 우리가 집진장치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습식 집진장치. 연소가스를 고도로 청정하고자 할 때 세정식이라는 것은 물을 뿌려가지고 분진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세정식은. 그게 이제 그 습식 집진장치야. 거기에 이제 세정식, 유수식, 가압수식이 있는데, 벤츄리 스크래버, 사이클론 스크래버, 충전탑이 있다. 가압수식에. 예, 그런 것들도 그냥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17번. 자, 17번을 보면, 자, 요거는, 그림이 있으니까 먼저 참고 좀 하시면 될 것 같아. 요거는 내용은 일단 거기 나온 뭐, 열유는 압축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거기에 보면 기역니은, 디글니을, 단열압축, 등적가열, 단열팽창, 등적방열. 그러니까, 오토사이클은 두 개의 단열과정과 두 개의 등적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오토사이클. 17번. 오토사이클은 두 개의 단열 과정과 두 개의 등적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PV 선도하고 T 선도가 나오죠. 어? 온도와 엔트로피, 압력과 최적과의 관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단열 압축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등적 가열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단열 팽창이 어디에 해당이 되고, 다음에 등적 방열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만 알아두면 돼. 오토사이클. 그러니까 PV 선도하고 T 선도에서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꼭 알으셔야 돼요. 그리 한번 봅시다. PV 선도 보면, 자, 단열 압축이 AB야, AB. 밑에 부분에서 AB가 단열 압축. 그 BC가 등적 가열. 가열에서 쭉 올라가는 거죠. 압축해서 등적 가열. 다음에 CD가 뭡니까? 단열 팽창. 뚝 떨어지죠? 온도가. 올라갔다가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치? 그 단열 팽창이 되는 거고. 다음에 방열. 열이 방출되는 거죠. DA가 등적 방열. 열이 방출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Q 안에서 Q2로 열이 방출됐지. 거기 그림에 보면 PV선대에서 왼쪽에 있는 게 Q1. 두 번째 있는 게 Q2. 이렇게 열이 방출됐잖아. 그러니까 Q 안에서 Q2로 열이 방출됐다. 등적 방열이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단열 압축. 이렇게 올라간 게
등적 가열, 내려가면서 단열 팽창, 내려가면서 등적 방열.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게 PV 선도. 근데 거꾸로 될 거지? 지금 TS 선도는 그 반대야, 반대. 반대죠? 그지? AB. AB가 어떻게 돼? 단열 압축이 되는 거고, BC가 등적 가열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지. 이렇게 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거기 이제 그 T의 선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AB, BC, DA. 그래서 Q1이 위로 나왔다가 밑으로 나오죠? 왜? 등적 방향이 뭐기 때문에? DA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나온 거지. 그게 나온 게. 그래서 PV 선도하고 그 T의 선도하고 반대야, 반대. 그림이 지금 반대잖아. 그죠?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단열 압축, 등적 가열, 단열 팽창, 등적 방열. 그건 좀 알으셔야 돼요. 그게 어디가 단열 압축이고, 어느 게 등적 가열이고, 어디가 등적 방열이고, 어디가 단열 팽창인지, 그거를 반드시 알으셔야 된다는 소리야. 자, 다음에 완전연소 구비 조건. 자, 완전연소 구비 조건은 18번. 충분한 시간. 다음에 충분한 연소. 산소. 고온도 분위기, 충분한 연소 공간, 연료와 공기의 적정 혼합, 연료와 공기의 현 애열, 이런 거는 다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죠.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연소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되죠. 근데 조그만 데다가 꽉꽉 집어넣으면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죠. 왜?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불을 지펴도 잘 안 탑니다. 그러니까 연소 공간이 넓으면 어떻게 돼? 불이 잘 타죠. 왜? 그 안에 산소량이 많으니까. 공기 중에 산소량이 많으니까 잘 탄다. 그래서 연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연료와 공기의 애열. 연료와 공기가 애열되면 당연히 불이 잘 붙겠지. 다음에 연소도 잘 될 거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연료와 공기 혼합. 원래 연료와 공기는 1:1이야. 1:1 비율이 1:1 꼭 돼야 돼. 그래서 1대 딴 게 안 맞으면 혼합이 안 되니까 연소가 잘 안 되는 거니까 보통 연료와 공기 혼합비는 1: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9번부터 하시죠.